스코를 즐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딱 알고 계시면 돼요. 제가 더더더도 바라지 않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먼저 아르마스 광장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인데요. 사실 이 근방은 1983년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역사적인 의의도 있고 페루 여행에서 절대 빠뜨리면 안 될 곳이죠. 사실 잉카인들이 이곳에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게 지금은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. 하지만 지금 이 모습들 또한 어떻게 보면 쿠스코만 갖는 어떤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두 번째는 산토 도밍고 교회인데요. 아르마스 광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아베니다 솔이라는 거리가 대로가 크게 늘어져 있어요. 이 거리를 따라 한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산토 도밍고라는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, 이곳은 원래 이름은 꼬리깐차라고 깨추아어로 꼬리깐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잉카인들의 신전으로 쓰이던 곳이었어요. 지금이야 스페인인들이 거기를 다 부수고 그 위에다가 산토 도밍고 교회를 세운 건데요. 대부분의 쿠스코 건물이 그렇듯 이 교회 또한 아래의 초석은 잉카시대 꼬리깐차의 초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. 꼬리깐차는 깨추아어로 황금으로 둘러싸인 신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. 실제로 외부 이 석벽에 20cm 두께의 금으로 된 띠가 둘러져 있었다고 해요. 게다가 순금 벽돌로 지붕과 문을 만들고 제일 중요한 신전을 다 황금으로 뒤덮었었다고 해요. 지금의 꼬리깐차는 그 모습을 온데간데 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요, 아툰 루미오 거리와 그 12각돌인데요. 그 거리를 이렇게 가시면 12각돌뿐만 아니라 석벽들이 옆에 쫙 늘어나 있어요. 이곳은 대성당을 이렇게 바라보고 오른쪽 뒤편으로 난 거리거든요.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서 진정 잉카인들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각이 딱딱 맞아떨어지게 서로 맞물린 이 돌들의 사이는 무척이나 정교해서요, 종이 한 장도 안 들어간다고 해요. 건축에 쌓을 돌들을 다 하나하나씩 반들반들하게 미인 다음에 각을 맞춰서 그걸 쌓아 올렸다고 해요. 이런 엄청난 세공 과정을 거쳐서 만든 지금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풍경입니다. 이 세 정도만 알고 가시더라도요, 아마 쿠스코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돼요.